토요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는 재료로 얼그레이 머핀과 식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머핀 재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온 거예요. 바나나 반개, 밀가루, 코코넛 오일, 아몬드 밀크는 약간, 메이플 시럽, 사과 식초, 소금, 베이킹 파우더 섞은 거, 얼그레이 홍차백 하나. 우선 바나나를 으깨준 후 액체 재료를 먼저 섞습니다. 메이플 시럽, 코코넛 오일, 사과 식초를 나는 넣었는데 이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아몬드 밀크까지 넣고 분말 재료를 넣는 거예요. 밀가루 3분의 1컵, 소금, 베이킹 파우더, 찻잎 3분의 1 티백, 섞어서 에어프라이어에 375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줍니다. 빵 재료는 더 간단합니다. 기본은 강력분 2컵, 굵은 소금, 따뜻한 물에 불린 이스트. 이스트가 부글거리면 밀가루에 넣고 반죽한 후 집에 있는 대로 호박씨, 치아씨드를 넣고 나는 올리브 오일도 조금 넣어서 반죽을 해줬습니다. 헝겊으로 덮어서 따뜻한 곳에서 1시간 이상 1차 발효를 해줍니다. 1차 발효가 된 반죽을 치대면서 공기를 뺀 후 나는 말려놓은 베이즐도 넣고 다시 2차 발효를 적어도 30분 이상 해줍니다.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에어프라이어에 380도 정도에서 25분 정도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만든 이스트 빵은 처음에는 위가 좀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식히면 점점 부드러워지니까 괜찮습니다. 오븐에다가 구우면 잘 부풀어 오르고 맛있기는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는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만들기가 편합니다. 베이커리에서 만들어 파는 치아바타 빵만큼 맛있습니다.